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 사례였는데요. 선생님은 매일 아침을 준비하셔서 아이들 각 가정에 배달을 해주시는 선생님이셨어요. 길도 좁고 이제 찾아가는 방식이 너무 어렵다 보니 30분씩 헤매시기도 하셨거든요. 본인이 기다리는 아이들이 너무 기억에 남으니까 매일마다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신 그 인터뷰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조식 지원 사업 아침 먹고를 선생님들이 직접 조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체식을 직접 구입하셔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하거나 택배 형식으로 배송하는 형태로 변경하게 되었고요. 사랑의 도시락은 대체식을 구입해서 택배 형태나 아니면 직접 각 가정에 전달하는 형태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 2주에 한 번씩 아이들 가정에 식료품 키트를 만들어서 가정으로 직접 갖다 주고 있고요.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가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.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.